그렇죠. 공부도 해주시고 가족들끼리도 오시고 또 지인들끼리도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실 때는 자장기 푸른 속 이렇게 하면 리조트나 펜션으로 모셔다 드려요. 검색을 하실 때는 꼭 경기도 자장기 푸른 속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비바람을 피해서 타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한번 만져보세요. 이 담장이 되게 이게 전나무도 다 뺏기서 빨아먹고 담장이 넘기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 자상해서 큰 저 담장이 넘구리 그 옆으로는 이제 당해 당뇨 그래요? 당뇨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 그럼 어디서 그런 지식을 배우셨습니까? 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옛날에 이제 어르신들한테도 들었고 또 산에 좀 좋은, 많이 다녔어요. 좋은 걸 하나 배웠네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타고 가는 네, 담쟁이 넝쿨을 네. 잘라서 네. 끓여 먹는다고요? 네, 말려서. 말려서 끓여 먹으면 네. 당뇨의 특효약이다. 네. 향기가 엄청나게 진하네. 네? 가까이 오니까. 물이라고요. 파드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파드 우리 봄에 자 길도 좀 비켜주시고요. 이쪽으로 오시고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지나가시면. 아 이것도 나물이에요? 네. 봄에 이렇게 나물인데. 지금 근데 제가 지금은 드셔보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오래돼서 우리 봄에는 우리가 네, 먹으면서 시식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주 향기도 좋고 좋았어요. 파드등 나물입니다. 파드등 나물. 참나물은 아니고요. 네, 이것이 참나물입니까?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지금은 햇볕이 조금 좋아서 조금 더울지 모르는데요. 여기는 충령산 서리산 450m에서 600m 고지에 경기도 자장기 푸른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깊은 지도도 많이 나오고 좋습니다. 자, 여기 나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위로 세우니까 한자로 산 모양이 나타납니까? 예, 산. 왕관 모양도 나타나고 산 모양도 나타나는데요. 이 나무는 두 가지 형의 잎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있고요. 이렇게 또 하트 모양도 나타납니다. 하트 모양 보이십니까? 그렇죠. 자, 이 나무는 봄이 되면 마을에서 봄의 전령사, 땡땡땡 뭐 축제도 많이 하는 나무 있죠. 봄에 마을에 많이 노란 꽃이 피는 나무가 있죠. 개나리? 산수유. 네, 빙고. 자, 산수유 축제도 하고 개나리도 노란 거는 맞습니다. 산수유 축제라는데요. 이 나무는 산에서 노란 꽃을 피우면서 예, 먼저 봄을 알리는 나무인데요. 우리가 김치 담을 때 마늘 말고 또 뭘 넣죠? 생강. 이거 생강이죠. 이 친구는 마늘을 뭐 김치 담을 때 넣는 나무는 아니고요. 생강 향기가 난다 그래서 생강 나무인데요. 자, 봄에 이 줄기를 새로 난 줄기를 잘라서 끓는 물에 이렇게 해보면은 노란 색깔의 차가 아주 향기가 좋습니다. 노란 꽃도 차로 마실 수도 있고 줄기를 차로 마실 수도 있고요. 내년 봄이 되면은 생강나무 차를 한번 시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향기가 나나 안 나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몸에 좋은 건 없어요, 그러면 그 먹으면? 몸에요. 네. 차를 마시니까 몸이 좋겠죠. 아니 그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좋은지 글씨에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생강나무 잎을요 상처를 많이 낼수록 많이 낼수록 향기가 좋겠죠. 생강나무. 생강 향기가 나나 안 나나를 한번 향기가 난다 이제 향기가 네 맞아요 향기가 난다 그래요. 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향기를 맡아보세요. 이렇게 막히면은 잘 안 나죠. 찍고 깎고 해야 되겠지. 예? 찍고 깎고 해야 이제 냄새가 나겠지. 감사합니다. 맞아요. 개암나무는 개암나무인데 개암나무도 종류가 많죠. 이 친구는 이렇게, 예, 이 친구는 참개암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참개암나무를 이렇게 틀이 많아가지고 만지면 눈에도 이렇게 조금 불편하니까요. 함부로 만지지 마시고. 참.
이 계곡 이름이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 계곡을? 들어가지 마시라고. 예? 계곡 이름이 뭐죠, 이거? 계곡 이름이 사탕기 푸른숲 계곡입니다. 아, 사탕기 푸른숲 계곡. 이게 오늘 안 나가면 다 폐기처럼
하면 어떻게 돼? 나는요, 그 손해예요. 그래서 그걸 집어치고 지금은 혼합 된장으로 바꿨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 나는 역시 닭보다 장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요거를 할 건데 이 소속원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만 패스해서 볼게요. 자, 가평에서는 이제 가평의 슬로건은 굉장히 그 청정 지역이고 맑고 깨끗한 지역이에요. 농경사 슬러푸드로 유명하죠. 이건 이제 제가 항아리를 사랑하게 된 동기가 그래서 된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기술센터와 같이 움직였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된장 항아리를 잣나무 숲에다가 제가 놨었는데 저건 상당히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모르고 논 거예요. 예뻐서.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왜 저기 그 화성 쪽에 보면 소나무 많은데 거기에 뭐지?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화가루 소금으로 장을 담그면요 정말 거진 못 담그는 사람에도 한해만 간이 담아요. 간은 담글 때는 다 몇 대 몇 이거 알잖아요. 저기 물 20에 18리터 최고한 기본. 그래서 박종숙 씨가 경기도 문화원 원장 박종숙 씨가 저염 된장이라고 15% 넣으라고 그거 큰일 나 요즘에. 그분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 15%짜리가 있어. 그러면 자 우리가 된장찌개 끓일 때 옛날에 어머니들이 미원 탁 집어넣으면 맛이 확 바뀌듯이 그 사람이 하는 거는 거기에 매실을 집어넣어갖고 당도를 높이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얘가 염도가 낮아도 된 거야.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런 걸 따라서 하면 큰일 나. 우리는 전통을 알고 자기가 응용 된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항아리에다가는 저렇게 해서 왔는데 화성에 있는 소화소금은요 일반 소금보다 배가 비싸요. 그게 이제 전라도 그쪽에서도 있고 저기 경기도 화성 저쪽에도 소화소금이 있는데 그 소화소금 5월달에 거둘 때 그 소금을 사다 하시면 송화가루가 거기 살짝 섞였어. 근데 그 소금이 좋아요. 사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는데 이렇게 금이 간 항아리에다 저장해 놓으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근데 금이 안 간 항아리에다 잘 보관한다고 놔두면 밑에가 딱딱해져. 떠서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 좋은데 아니래 양이 이렇게 찍어요. 이러면 그때 이제 기분이 상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아유 너무 말랐나 봐요. 이래서는 더 폭폭하죠. 이건 이제 청국장을 우리가 요즘에 기계화된 청국장에서 아무리 띄워도 참 신기한 거는 지부를 깨끗이 씻어서 말린 거를 갖다가 저렇게 꽂아서 했을 때는 구수함이 남달라요. 그래서 전통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집에 뭐 안 좋은 균이 있다 이래가지고 못쓰게 하잖아. 근데 그거를 깨끗이 말렸다가 쓰세요. 잘 보관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제 저희 인원식으로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매드당국의 체험도 모집을 하고 장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장을 떴을 때 1년을 놔뒀더니만 장을 해내는데 냈더니 딱딱해졌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마요네즈 농도 정도 되게 흐르게 장을 간장을 같이 넣으세요. 그러면 작은 양도 1년이 지나도 그다지 괜찮아. 근데 그 위에는 뭘로 덮어주느냐. 예전에는 소금을 넣어서 뭐 비닐에다 소금을 넣어서 위에다 덮어서 뭘 덮고 뭐 호박잎도 덮고 많이 했잖아요. 요즘엔 그게 아니고 다시마 두툼한 다시마를 장을 담글 때 맨 밑에 소금 맨 밑에 저기 밑에다 넣어. 그렇지. 왜 저거? 우리 장을 담글 때 소금을 퍼붓잖아, 매주도. 그때 맨 밑에다가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100일이 지나고 40일 지나고 막 이렇게 지나잖아. 어떤 사람은 60일도 놔도. 그러면 그걸 싹 꺼내. 그래갖고 장을 다 분리한 다음에 된장 위에다 얘를 꼭꼭 덮어놔. 그럼 절대 얘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구색이 생기는 거죠. 탄색이. 탄이 아주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쌀 눈 있죠. 그것만 해요. 아주 놀라고 끝나고 몰라. 그러니까 거기다 면포를 싹 해서 고무줄로 착착 묶거나 그리고 유리 뚜껑을 딱 덮어놓은 벌레 절대 안 생겨. 꼭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맛있는 반찬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들 저렇게 담가놓고 가고 그런 걸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제품이 한 7, 8가지 돼요. 이거는 동결건조 아시죠? 근데 동결건조가 우리가 허가를 내기가 참 힘든 거 중 하나가 동결건조가 7천에서 1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같이 이런 사람들한테 올해도 내가 기술센터에서 동결건조기를 좀 하나 해주십사 하고 했더니 동결이 아니고 냉통 건조기를 사서 지금 허가를 내래요. 그것도 살짝 가르쳐주더라고요. 허가 내는 데는 즉석으로 괜찮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식품 식약청에서 딱 나와서 검사를 했을 때 아니면 검사 같은 데 그래도 지금 빨리 해서 안 되면 땅이라도 팔아서 사야지. 이런 음식 생활재산에서도 이제 저런 것도 하고 체험도 연계